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오버워치 정보는 기계 종족 옴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워치 세계관에서 초고성능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평범한 인간과 비슷한 크기와 체형을 갖춘 옴닉들이 주를 이루지만 바스티온처럼 순수한 전투 목적으로 설계된 군용부터 군함을 넘어서는 크기를 가진 뭐 타이탄까지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들이 한때 옴닉 사태라고 하는 이 기계의 반란을 일으켜서 오버워치가 창설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옴닉 사태 종결 이후 인간과 옴닉은 화해하긴 했지만 은연중에 반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인류와 공존하고 평화롭게 사는 옴닉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국가별로 옴닉에 대한 신뢰와 차별은 극과 극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옴닉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자리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의 경우 2차 옴닉 사태로 전시 상황이기도 하죠. 극중에 나와있던 대표적인 조직체로서는 옴니카 코퍼레이션, 여기는 옴닉을 만든 로봇 제조 기업입니다. 옴닉의 거점인 옴니움은 원래 이 기업이 만든 제조 공장들이었다고 하네요. 인류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가져왔지만 주문받은 생산량과 번영을 달성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강제 폐쇄당했습니다. 옴닉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옴니움들은 모두 운영 전지 상태였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샴발리 수도회. 전쟁 개입에 반대한 일부 옴닉들이 이 네팔에 모여서 형성한 수도회로 수장은 데카르타 몬다타였고요. 젠야타도 한때 여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작중 등장했던 옴닉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버워치 플레이어블 캐릭터이기도 한 SST 연구소 공성 자동화 로봇 E54 바스티온, 그리고 영상으로 등장한 바 있는 데카르타 몬다타, 그리고 플레이어블 캐릭터 데카르타 젠야타, 여기에 할프레드 글리치봇이라는 옴닉도 있습니다. 약간 부가 설명을 하자면 게임에 등장하는 맵인 헐리우드 맵에서 공격팀이 운송하는 리무진에 타고 있는 옴닉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케이크, 이 옴닉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서 나온 형제, 그 중에 동생이 언급하는 것으로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토르 코믹스에 등장하는 이 타이탄, 그리고 엑시움. 엑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 눈바니 맵의 체크포인트에 있는 건물에 이 옴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딱히 나온 사실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러한 형태로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옴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뭐 옴닉 사태라든지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옴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수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